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몸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나 학원이 쉬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쉬죠, 그죠, 보통. 영상 강의, EBS 이런 거 보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공부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학부모들하고 나누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너무 많은 문제집을 하다 보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저는 뭐 그냥 센수학하고 기적계산법 두 개를 병행해서 이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센수학은 좀 난이도가 나중에는, 응용 단계에 좀 어렵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중학교 가면은 이제 C 단계라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쉽고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피 하는 걸 좋아합니다. 프린트죠. 프린트 하셔갖고 풀기 하는 거예요, 수학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못 푸는 게 있으면 다시 풀기 하고. 아직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는 제가 여기 이제 센수학 하나만 적었는데, 이 다시 필요한 게 이제 연습장 있죠. 연습장 깨끗하게 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습장. 근데 초등학생은 이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연습장에 가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참고서 이 위에다가 직접 풀이를 많이 하는데, 기적계산법은 그냥 관계없이 이 위에다 풀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복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센수학 이거는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연습장 해도 좋지만은, 안될 때는 프린트를 하셔갖고, 칼라 프린터 요즘 잘돼 있잖아요, 칼라로 꼭 하셔갖고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구역구역, 그러니까 막이두 페이지 세 페이지씩 이렇게 2, 3페이지 실제로 제 제자들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착착착 하더라고요. 좀이이 시간 좀 길죠. 굉장히 좀 더디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초등부는. 그리고 이 외에 만약 이게 능기되면 뭐 알아서 또 다른 것도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나 요두 군만 해도 충분히 6학년까지 요두 군만 때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등부 올라가서가 이제 문제인데, 센수학 굉장히 C 단계까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연습장에 꼭 바꿔 풀고, 저는 적어도 3번 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3년이 다갈 거예요. 3번 풀다 보면은 3년이 다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위 풀다 보면은, 고등부 입문을 들었으나 마찬가지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참고서를 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중등부에서는 이제 이론이, 외우는 암기 위주니까, 공식 위주니까, 아직까지는 이론 부분은 약간 뒤로 물려놔도 좋습니다. 나오는 것만 어쨌든 다 외우고, 문제만 이렇게 열심히 세번 푸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 문제입니다. 참고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선호한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요거는 이제 주로 뭐 특별하게 공부하고자 하는데,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지 개념 원리입니다. 뭐 저는 요걸로 강의를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모자라는 이론은, 그래서 모자라는 이론이 있죠. 이론이 중요합니다. 고등부는. 이 이론은,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여타에 있는 참고서 플러스 정석에 있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두 개를 병합한 이론서가 제 책인 백년지계 개념 원리입니다. 이론까지 상세히 제가 동영상 하고 있죠. 촬영 끝낼 겁니다. 약 40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본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촬영하고 재편집 들어와서 그렇죠. 그죠? 40권이고, 특징이 뭐죠, 이거? 각 문제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연결. 풀이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항식만 완성했습니다. 다항식. 총 264문제.
자, 이 정도 문제량과 한 파트에 풀게 되면은 굳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센을 하시든가 다른 뭐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는데 이런 걸 마스터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제 이런 거, 이런 책을 마스터 안한 다음에 갑자기 다른 문제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만 소요하게 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걸 마스터 하자마자 역시 바로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전 모의고사 풀이를 완전 정복에다 구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죠? 완전 정복 됐습니다. 제 거에. 백년지계 완전 정복 부분이 모의고사 풀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다항식이 끝났기 때문에 다항식 위주로 지금 갈 거예요. 5강인가 6강까지 해놨습니다. 한 강의당 이거는 30문제씩 이따가 기출문제 30문제 기출문제 당연히 QR코드 연결됐겠죠. 이것도 바로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수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완성을 해놨는데 아직 연결 안 했는데 가까워서 연결할게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년지기 들어서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 특히 완전정복이나 이러한 모의고사 풀이 중에 저는 이제 수율을 좀 올릴 건데 해놓은 거를 이 외에 다른 급한 거 계시면은 기출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서 그거 먼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의로. 또한 지금 이 기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준비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전 문제도 제공이 되고 다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잡다한 거 없이도 고등수학을 점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론을 가급적 많이 터득하고 그리고 이 이론을 많이 암기해야 되죠. 그죠? 수학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암기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그 응용 문제에서 좀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신이 문제를 풀때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를 볼때뭐 여러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 문제에 여러 시간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먼저 풀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파트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단원을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항식 부분은 지금 이제 2005년도 끝까지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1994년도부터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가를 마무리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지금 최근 연도 있죠? 최근 5개년을 먼저 강의하려고요, 다항식. 이제 수율도, 첫 부분은 이제 수율도 마찬가지로 올릴 때, 이렇게, 이까지, 나 아니지만 1900 너무 많게 된 문제가 수열은 광범위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탁 끊고 바로 이것도 수열도 최근 5개년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다른 파트는 이제 올려놓으시면은 만약에 적분이다 예를 들면은 뭐 적분이다 아니면 뭐또 미분이다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그죠? 등등등등 뭐 아니면 뭐 함수다 뭐 이렇게 함수 쫙 이야기를 해놓으시면은 이게 최근 5개년 먼저 할게요. 그죠? 그래도 1994는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 시초니까. 1994에 있는 기출문제 먼저 딱 하자마자 5개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고등부 수학이 좀 재밌으시겠죠. 자,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만 제가 열거한 참고서 위주로 하고 공부를 초중고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제 제자들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많은 효과와 그리고 수학을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 자르고 나니까 다른 거를 그래서 요거 딱 하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구독 좋아요 또 해야죠. 좀 아직도 어설픈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몸 조심하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